야, 살다 보면 별의별 이유가 또 별의별 또 긴급 상황이 있지만 알사탕이 여러분 필요한 순간이 있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라 긴급 사탕인 순간이 있었다고 어머, 하는데요. 그래요? 네, 한밤중에 주치사가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신고를 받고 막상 현장을 찾아간 경찰이요, 누워있는 사람 보더니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머, 영상으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119 공동대응 부탁드립니다. 저 혈당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먹는 보도당 있어요? 보도당이 집에 없습니다. 집에 없어요? 지금 그 쓰러지신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울먹이면서 지금 포도당도 없고 지금 출동하셨던 분은 이 저혈당이 의심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지금 상황이 긴박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영상 이어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뭐 사탕이라 다 올게. 알사탕. 빨리 가자. 어디 있어요? 알사탕. 단거 아무것도 단 거. 저혈당이 왔다 해가지고 빨리. 잔도 마지막. 아저씨, 고개 떨고 있어. 고개 들어보세요. 사탕 하나 묶으러. 아, 진짜. 사탕 하나 묶으러. 고개 떨고 있어, 빨리. 저혈당이. 지금 상당히 영상도 흔들리고 아마 경찰분 보디캠이라고 이제 몸에 제복에 부착된 카메라 같아요. 막 영상이 흔들고 긴박감이 느껴지는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어떤 상황이 막 벌어진 걸까요? 지금 순식간에. 네,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지난달 6일입니다. 경남이 마산인데 주치자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남성이 쓰러진 것은 바로 집 앞이었거든요. 집에 있던 남성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40년간 저혈당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단순 주치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저혈당 쇼크로 판단을 했고요. 집에서 먹던 포도당을 찾았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 즉시 마트로 달려가서 알사탕과 이온음료를 자기 돈으로 샀는데 저는 이 멘트가 계속 귀에 맴돕니다. 잔돈 나중에 받을게요. 어머. 그 와중에도 이게 빨리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알사탕 하나 굉장히 값싼 간식일 수 있는데 이날만큼은 가장 값진 간식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세상에 저혈당 순간 이게 1분 1초가 다급한 거 진짜 아실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은요. 상황을 저 상황에서 다급하게 또 수고를 해주신 경찰분 얘기 안 들을 수 없죠.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집이 어딘고 싶어가지고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 집 앞에서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두드려가지고 그 모친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혹시 아들이 어디 아픈 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한 4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대요. 아, 그래 이제 판단적으로 이게 이제 저혈당 쇼크구나 싶어가지고 TV라든가 이런 데서 본 것도 있고 저혈당이라고 하는 건 일단 당을 갖다가 좀 보충을 시켜야 된다 하는 거기 우선적으로 생각이 나서 사탕하고 포카리 한 병하고 사고 가지고 입술에 사탕을 그 입술 쪽에다가 갖다 떼놓고 포카리 그걸 입술에 발라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탕에 당분이 녹으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한 거지. 어머 세상에 최명규 원장님 저 경찰분의 응급 대응이 응급 처치가 적절했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저혈당인 경우에는 심한 경우 쇼크가 있으면서 우리가 경련이라 불리는 뇌전증 증세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이 길게 되게 되면은 이제 뇌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탕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단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한테는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당뇨병의 쇼크는 때때로는 굉장히 높은 고혈당에 의해서 쇼크가 오는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쇼크가 저혈당에 의한 건지 고혈당에 의한 건지를 구분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조처를 취하는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정말 적재적소에 저 경찰분이 대응을 발빠르게 잘 하셨어요. 지금 저분요 건강은 회복하셨을까요, 최지문 교수님? 지금 현재 다행히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저 조치 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세상에, 그래요. 하늘이 좋았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 경찰분의 저 기지가 발휘가 안 됐다고 하면 네. 잔돈 나중에 받을게요. 저만하고 뛰어가는 모습 보세요. 맞아요. 저 사람이 저런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분 정말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네. 많은 네티즌들이 뭐라고 글을 올리냐면요. 네. 이런 경찰 승진시켜야 된다. 맞아요. 이런 걸 올리고 있고요. 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경찰이다.
경찰 빠른 판단력 대단하다 이런 네.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지금도 우리 경찰분들 믿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면 정말 정말 멋진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